문자로 기록이 가능해진 문명의 출현을 기점으로 문자가 나타난 이전은 선사시대, 이후는 역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4대 문명이란 말은 중국의 근대 사상가인 량치차오가 정의한 개념으로 지난 영상까지 다루었던 이집트 문명을 비롯한 네 지역의 문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4대 문명은 이미 학계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고대 사회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아즈텍 제국의 전신인 마야 문명이라든가 잉카 제국의 전신인 안데스 문명, 혹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집트가 아닌 사하라 이남 지역의 문명 등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고학계의 연구들과는 다른 예제로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대동강 문명설을 주장하며 세계 5대 문명이라고 해서 4대 문명이 추가했는데 이 경우는 진지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세계 4대 문명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역의 4대 문명은 규모면이나 세계사에 끼친 영향도 아주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4대 문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메소아메리카에서 번성한 마야 문명과 크레타섬에서 발생한 미노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에는 15세기 무렵부터 유럽 백인들과 당시 노예로 끌려간 흑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전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아메리칸 원주민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아메리카 이주설이 존재합니다. 10분 상식 세계백과에서 노르웨이 편을 보시면 인물 파트에서 노르웨이 고고학자 토르 헤위에르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주장한 폴리네시아인 항해설에 대한 이야기는 10분 상식 세계백과 노르웨이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아메리칸 이주설로는 베링 6교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지구는 빙하기였고, 대략 1만 년마다 빙하기가 찾아왔는데요. 빙하기 때 태평양 북부의 베링해의 수위가 낮아져 다리처럼 연결된 베링육교를 건너서 몽골계 종족들이 알래스카로 이동한 뒤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살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후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고대 문명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있었지만, 1500년대부터 스페인이 고대 문명을 멸망시키고 이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에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경까지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문명에는 올맥 문명이 있었습니다. 올맥 문명은 메소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최초의 문명 중 하나고 이후에 생겨나는 문명들에게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되는데요.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었고, 올맹인들의 문자와 달력 체계는 이후 마야 문자와 숫자, 달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화산 활동과 지진 등으로 인해 올맹의 중심지였던 해안가 지대의 인구 감소가 되고,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다른 문명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마야 문명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0세기로 마야 문명은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발전한 도시들로는 과테말라의 티칼, 온두라스의 코판, 멕시코의 팔랑키가 있는데, 마야라는 이름은 이후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마야 문명은 고대 문명 중에서 고도의 철학적, 평화적 문명이라고 믿어왔지만, 이 역시 세월이 지나며 차차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야 문명의 특징으로는 정교한 문자 체계로 과학적인 마야 문자, 그리고 역법, 태양과 달, 금성을 정밀히 관찰하는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건축적인 면에서도 도시들과 거대한 신전, 피라미드, 석비 등을 세우며 수천 년 전부터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천문학은 특히 유명하여 마야인들은 기원전부터 지구와 금성의 태양 공전 궤도를 계산하여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각품과 건축물에서는 주로 석기를 활용하며 청동기나 철기 문화의 발달은 느렸고, 마야의 유물 중에 바퀴가 존재했지만 실용화하지 않고 물건을 이동시킬 때는 인력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일찍이 놀랍도록 진보한 역법, 천문학 관련한 지식으로 미뤄보았을 때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마야 문명 대국은 평화롭고 철학적이고 세련된 문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요. 특히 20세기 마야 연구의 1인자였던 에릭 톰슨은 마야 문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온순한 기질을 지니고 있어 평화로운 문명을 이루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마야 문자 해독 연구에 대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에릭 톰슨의 영향력은 학계에서의 권위가 워낙 커서 그가 사망하는 70년대까지 마야 문자 연구는 진행되기가 어려웠고, 결국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문자 해독을 시작하며
마야 문명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숫자와 문자, 건축, 천문학의 발달에는 뛰어났지만 종교적 행사에 있어서는 사람을 제물로 쓰는 인신공양은 기본이며 마약 같은 환각제들이 다수 사용되기도 하며 여러 도시들이 존재했던 만큼 전쟁이 빈번히 발생했죠. 남아메리카만 하더라도 중국 면적의 두 배가 되는데 그 큰 넓은 면적에 다양한 도시들이 있었으니 마야 문명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영역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 그중 가장 힘이 센 종족이 위대한 왕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지배를 하는 체제였죠. 서기 700년 무렵 8세기쯤에서 고전기 마야의 도시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명확한 규명은 밝혀내기가 어려우나 마야의 쇠퇴에는 당시에 나타난 소빙하기가 1차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녹색으로 덮여진 열대우림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 녹색 사막이라고 불려질 만큼 식량 생산량이 낮습니다. 열대우림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식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진 않았던 거죠. 독이 있는 식물들도 다수 있고 심지어는 대형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고기도 적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매우 적어 면적은 컸지만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 마야 문명에 찾아온 소빙하기는 원래 우기에 유카탄 반도에 내려야 하는 비구름이 찾아오지 않아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저수시설을 만들 필요성도 느낄 수 없었던 마야 문명은 정글 한가운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농사가 안 되는 곳은 물론 수분 섭취까지 충분하지 못했죠. 고대 마야가 몰락한 후 10세기에서 16세기 초까지 치첸 이트사 등의 몇몇 새로운 도시들이 극소수 나타나 마야 문명을 부흥시키며 후기 마야를 이어가지만 스페인인들이 당도할 때쯤에는 고대 부흥기에 화려했던 모습이 아닌 힘이 약한 마야인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야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무대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을 무렵 지중해에 흩어진 크고 작은 섬에서도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는 그리스에 가까운 곳에 에게해라 불리는 아름다운 바다와 크레타섬이 있었는데 크레타섬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 미노스 문명이 있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2700년경에서 1500년경에 있었던 문명으로 미노스 왕의 전설과 연관된 문명이라서 미노스 문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크레타섬 사람들은 해양민족으로 유능한 상인들이었고 농업과 무역의 발달로 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매우 크고 우아한 크노소스 궁전이 건축하게 되었는데 1000개 이상의 방과 높은 곳은 5층이나 되며 수많은 벽화들로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벽화에게서는 동물, 식물, 인물까지 자유롭고 생생하게 그리며 건축과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화 중에서는 여성도 염소를 바치는 제물의식에 참여하거나 여러가지 활동에 남성과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도 있어 당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다는 것을 추측되기도 합니다. 크노소스 궁전에는 복잡한 미궁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노스 왕과 얽힌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노스는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크레타섬의 왕이 되고 싶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간청을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신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소를 보내준다면 담례로 그 소를 잡아서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죠. 그러자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하고 소를 보내게 되었고 미노스는 왕으로 추대받아 강력한 크레타의 함대를 구축하여 아테네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을 얻게 된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받았던 그 소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 제물로 바치지 않았죠. 화가 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에게 사랑의 주문을 걸어 소를 이성으로서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소와 미노스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 미노타우루스였죠.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루스를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크노소스 궁전의 일부일지도 모르는 아주 복잡한 미궁 속에 넣어 미노타우루스를 가둡니다. 그리고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를 필요로 했는데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로부터 9년에 한 번씩 청년 7명, 처녀 7명을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도중 용감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그 세 번째 제물 중 한 명으로 끼었죠. 그런데 건장한 훈남인 테세우스를 보고서는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가 미궁으로 들어갈 때 실을 풀며 빠져나올 때는 실타래를 타고 나오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서는 실타래를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미노타우루스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어 2000년 정도 존속하다 기원전 1200년경에 사라졌으며 이 시기부터는 미케네 문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원전 1600년 무렵부터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힘을 키운 미케네인들은 기원전 1400년 무렵 크레타 섬을 정복하게 됩니다. 미케네인들은 당시 그리스 부근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고 비슷한 시기 현재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또 다른 강력한 도시국가 트로이와 적대관계였습니다. 특히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 비장의 무기인 트로이 목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역사학자들은 트로이의 존재 여부가 실존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트로이의 발굴을 위해 많은 시간을 공들였지만 이 역시 학계에서는 그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트로이 전쟁은 현재까지는 그리스 신화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네인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며 동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연안 지방을 정복하여 동지중해를 지나는 선박에게 통행세를 거두며 500년간 지속된 문명이었습니다. 통치 계급은 주로 전사 귀족 계급이었으며 크레타 섬을 정복 후에는 크레타 문명을 받아들여 미노스 문명의 문자를 변형하여 사용했습니다. 미술과 건축 부분에서 발전을 보여 조각과 장식품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미노스 시절 크레타 문명의 우아한 궁전과는 달리 미케네 문명의 궁전은 튼튼한 벽을 지닌 요새였습니다. 멋과 우아함을 자랑하던 미노스 문명 때와는 달리 미케네인들은 무예를 중시하고 실용적인 국력을 위해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올렸으며 이는 훗날 그리스 건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인 사자의 문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고대 아테네의 시대보다 800년이나 먼저 세워졌다는 데서 조각작품으로 미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속 세공면에서는 아가멤논의 황금 마스크가 유명하지만 이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의 주장이었으며 이후 연구가 진행되어 아가멤논 시절보다 앞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미케네 문명은 얼마나 오래된 문명이냐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확인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로 떠올리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는 기원전 800년경부터 등장했고 그중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죠. 미케네 문명인들이 크레타 섬을 정복했을 때는 기원전 1400년 무렵이었으니 고대 아테나나 스파르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금 마스크의 주인으로 오해받았던 아가멤논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죠. 아가멤논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며 미케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트로이에서는 너무나도 잘생기고 젊었던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에 가려져 비겁한 악역으로만 등장하지만 아킬레우스를 제외하면 일리아스 서사시 전체에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강력했던 미케네 문명도 기원전 1180년 무렵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약탈되고 학살의 흔적이 있었으며 미케네인들은 그리스 섬들 혹은 키프로스로 도주하는데요. 북쪽에서 성장하던 도리아인들이 미케네를 정복하는데 당시 미케네인들은 총독 무기인데 반해 도리아인들은 철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럼 미케네인들이 등장한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을 살펴볼까요? 2004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는 국내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본 작품인데요. 아킬레우스 역의 브래드 피트를 보러 갔다가 헥토르 역할의 에릭 바나에게 반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으로 오랫동안 신화에만 등장하는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전쟁 자체는 실제 사건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실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으로 들어가자면 트로이 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파리스와 세 여신의 이야기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자라서 추 아킬레우스가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에서 모든 신들은 초대를 받았으나 초대를 받지 못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죠. 에리스가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 결혼식에 초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일부러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에리스는 더욱 화가 나서 결혼식에 가서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그녀는 황금사과의 글귀를 적어 연회장에 던져둡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만이 이 사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자존심 강한 여신들을 건드리는 문구였죠. 이 사과를 보고 3명의 여신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신 중에서도 권력의 최고봉이었던 제우스의 아내 헤라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던 아테나, 그리고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프로디테였죠. 무려 3명의 여신은 황금 사과를 놓고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기 것이라 우기며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세월은 흘러 테티스와 펠리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도 성인이 되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신들이 황금 사과를 놓고 싸움을 하다 인간 세상을 보던 중 잘생긴 트로이의 왕자, 영화에서는 올랜드 블룸이었죠? 파리스에 다가가서는 황금 사과의 주인을 정해달라고 하며 각자 자신을 선택할 때의 선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헤라는 자신을 선택하면 최고의 권력과 부를 줄 것이며 아테나는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아프로디테는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젊은 혈기가 가득 차있던 파리스는 두 말 않고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데려다줍니다. 하지만 헬레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녀의 남편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였던 겁니다.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는 트로이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의 형은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었습니다. 이렇게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 각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 그리스 연합군이 된 셈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신들이 황금 사과를 두고서 파리스의 선택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트로이 전쟁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의 이야기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가설이 등장합니다.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미케네인들이 당시 이 구역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지중해 사용료에 대한 통행료 거두기였죠. 그런데 트로이는 통행료를 거부했으며 이것이 곧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약 2만 5천명으로 추산된 그리스군은 2년 동안 트로이 전쟁 준비를 마친 뒤 트로이 해안에 군대를 상륙시키고는 공격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스군이 트로이 해안에 도착할 무렵 트로이군 또한 기세가 만만치 않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한 탄탄한 요새와 잘 훈련된 수비대가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탑들은 접근해 오는 적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었으며 높이 6m, 두께 4.5m의 두터운 성벽 덕에 급조된 그리스 연합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죠. 또한 트로이에는 삼국지의 관우 같은 명장이 있었는데 헬레네를 데리고 간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였습니다. 트로이 왕의 장남 헥토르는 그 명성이 자자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헥토르를 이길 수 없었으며 영화 트로이에서는 에릭 바나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쪽에서는 명장이 없느냐? 당연히 그리스군에도 헥토르와 버금가는 명장이 있었는데 바로 황금사과 사건이 있던 날 결혼식을 올린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잠시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하자면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주 아름다운 여신이었는데요. 그 미모가 뛰어나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의 예언자인 프로메테우스가 예언하기를 테티스가 낳은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보다 위대하다라는 예언을 했었죠. 자신보다 잘난 자식에게는 위협을 느끼는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자식이라면 괜찮다 싶어서 테티스를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시키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해서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가서 무적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때 물에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 뒤꿈치 부분이 약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발 뒤꿈치의 약한 부분인 아킬레스건의 유래가 된 이야기죠. 이제 다시 트로이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리스군이 계속 공격을 퍼붓지만 수많은 경험을 지닌 헥토르의 방어 전술로 인해 전쟁은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고 9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리스군에서는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그 둘의 자존심 대결로 내부에서 단합이 되지 않아서 아킬레우스는 참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의 감정 싸움이 정리되고는 아킬레우스가 나서는데요.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창을 던지지만 투창은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튕겨나가고 한 수 위였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지휘관 헥토르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죽고 나서도 트로이의 방어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리스 측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커다란 조각상인 목마만 남겨두고 모두 퇴각하자고 했죠. 트로이 군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리스 군은 전쟁을 포기한 듯 채비를 갖춰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승리를 만끽하는 트로이 군은 전리품을 챙겨오는데 거대한 목마들을 성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의 정예병들이 숨어 있었고, 이로써 철벽방비였던 트로이 성은 성벽 안에서 문이 열리고 그리스 군이 진격하게 된 거죠. 이로써 트로이는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뛰어들 때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면 목숨을 잃지만 이름은 영원할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예언처럼 파리스가 쏜 화살이 약점인 발 뒤꿈치에 맞아 죽게 되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겨지게 됩니다.